첫인상일 뿐이니까 아직은. 야, 그러면은 식당은 어디로 가지? 이 셋 다 안 겹칠 확률이 대략 22% 막 이러고 제발 어 퍼센티지 아니 나는 이런 게 좋아. 사람 변치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귀여워요. 네. 영수 꼭 가고. 자, 우리 영수가 먼저.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나 봐요. 갑니다. 오늘 저녁 첫 데이트인데 첫 데이트를 누구랑 하게 될지. 원래 장미님이랑 백합님이랑 두 분을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확신이 있는 건 아닌데. 와. 홍기 씨하고 백합 씨를 두고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영수 씨가. 저는 장미 씨 추천드립니다. 백합 씨 만나면 트레이닝. 어? 어?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아, 장미네. 그렇죠. 여지 없죠. 어, 들어가도 네. 되겠죠? 닫아도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조개 괜찮으세요? 어, 네, 괜찮습니다. 좋아하세요? 아, 조개로 알아보신 건가요? 네. 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럼 가서 아, 강화도 가서 네. 또 조개구이. 조개구이 쪽으로 골랐어. 어, 장미님이 좀 더 좋은 게 있다라기보다는 백합님 쪽을 제가 좀 더 맞춰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취미로 막 헬스를 하시고 이런 걸 할 때 좀 빈도나 그런 활동 같은 것들이 어쨌든 장미님보다는 좀 더 활동적이시고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좀 다 맞춰주기가 좀 상대적으로 더 힘들지 않을까. 일단은 먼저 우선적으로 장미님과 얘기를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식. 영식님이 진짜 궁금하다. 아, 영식도 장미. 아. 기다리고 싶은데 영식은. 아... 영식님. 그래. 마침 또 이사를 오셨다 하시고 동대문 그쪽이면 저희 집이랑도 가깝거든요. 그럼 훨씬 더 부담이 없잖아요. 나중까지 이제 김치국 마셔보면 와 좋다. 집이랑 가깝고 성북동이니까. 너무 가깝네 집이. 그리고? 외적으로도 영식님. 네, 좀 확고한 것 같아요, 저는. 영식님이요. 전공이 공연 쪽이었어가지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자기소개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공감대 형성이 되니까. 저 영식님이요. 영식님은 매너 있으시게 막 챙겨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얘기해보면은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영식은 누구랑 데이트를 나가냐? 첫인상일 뿐이니까 아직은. 안녕하세요. 뒤에 타요? 에 설마. 닳고 앞으로 오겠지. 아니 뒤에 타. 영철이었으면 뒤에 탔어. 자 출발하세요. 네. 앞에 타겠습니다. 네. 어쨌든 국가 씨는 원했던 영식 씨랑. 그러면 지금 시동 켜도 되는 거예요? 영식님만 데리고 가고 싶은 거야. 그죠 그죠. 데리고 가고 싶은 거지. 얼른. 또 오실 수도 있어요. 이번에 모토가 선입견을 갖고 차단하지 말자. 그래. 그거야. 첫인상 선택했던 국화님 되게 엉뚱한 게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막 닭 모이 준다고 하시는 것 같은 것들.
어, 그러면 우리 좀 이따 또 할 거 없으면 당 모이 주러 갈래요? 저녁 때까지 또 뭐 할 거야? 발랄하고 좋아. 엄청 발랄해. 당 모이 줄 생각을 어떻게 해. 저는 솔직히 싫은데 되게 호기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된다니까? 아직 영철이 형님이 안 오셨거든요. 어, 영수님 오셨고요. 아, 과연 네. 영철님. 자, 영철. 아, 딱 백합님한테 가서 이렇게 딱 식사하면 좋겠네요. 그렇지, 백합님하고 한번 아, 좀 맞닥뜨리는 걸 좀 보고 싶은데. 네. 분명 설명을 들어놓고 또 몰라. 이렇게 세댄 거죠? 여기 세댄 거죠? 자차. 자차. 국, 국화님 찾잖아. 자차. 여기가, 여기가 맞나? 아, 자차로 가네. 응. 지나친 조심성. 여기 긴. 아, 이대리다. 네. 네, 여긴 것 같아. 그치? 겹쳤잖아. 겹쳤어. 네. 네, 여긴 것 같아. 예. 겹쳤잖아. 자, 영채 씨가 국화 씨를 선택했네. 아. 제가 내리면 돼요? 아니, 괜찮다고. 어, 그러면은 식당은 어디로 가지? 아, 저 고르신 데가 있대. 네. 자, 이거 회장님이야. 차에 타서 앉자마자 자, 그럼 식사는 어디로 가지? 아, 너무 웃기네. 안녕하세요. 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몰리셔서 떨. 이 그림도 내리세요. 궁금하긴 하다. 노란 꽃. 국화님? 응. 네. 느낌이 그래도 세 분 중에서는 제일 있었던 것 같다. 네. 네.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그 느낌을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맞는 말 퍼레이드. 그냥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본능적인 느낌. 그런 것 같아요. 왜? 왜? 화 했어요? 아, 긴장이 되면. 아. 어쨌건 2대1로 우리 국화 씨는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예. 식 영철. 장미 씨는 우리 영수 씨하고 함께. 예. 아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네. 영철 님이 선택하셨어요. 어, 영철이가요? 네. 아마 그러면 세팅이 다 끝난 건데? 영철이가 세 번째여서. 어, 그러면은 한 명 짜장면이에요? 마상. 혼자 드실 분이 아닌데. 아. 네네. 기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네네. 알려주시면 돼요. 가서 혼자 밥 먹어요? 혼자 가서 드시라고? 누구나에게 취향이라는 건 존재를 하고 뭐 서운하다거나 아쉽다거나 그런 감정들보다는 우선은 TV에서만 보던 상황이 제 상황이 되니까 왜 저 사람 못 받았지? 약간 이렇게 놀렸던 상황에 제가 들어와 있으니까 좀 스스로 좀 부끄러운 느낌이 조금 더 있었어요. 그냥 누구든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게 모태솔로한테. 그쵸. 근데 저는 솔직히 세 분 중에 저는 백합 씨가 좀 제 스타일. 예. 아, 저도 백합 씨가 제 스타일이에요. 시원시원하고 네. 저런 분들이 뒤에서 뭐 이렇게 감추는 게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백합 씨가 어쨌건 아쉽게도 네. 첫 데이트는 나갈 수가 없게 됐어요. 예. 상황은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어쨌건 이분들이 이제 첫 데이트를 나가거든요, 여러분들. 경험자와 무경험자의 예, 데이트. 데이트. 저녁 식사.